그런데 이런커녕 귀여운 외모를 무기삼아 손님 품에서 땡땡이? 대체 얘가 무슨 일을 한대요? 귀엽네요. 이럴 땐 또 순하네요. 그러세요. 이따 갖다 주세요. 네. 외상으로 하는 함께 놀던 손님이 거죠? 외상을 하고 나가자 갑자기 뛰어가는 담비. 어? 그러더니 좀 전에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무섭게 짖기 시작한데 아까 안아줬잖아요. 안아준 아줌마잖아요. 맞아요. 왜 이래요 얘? 돈 안 주니까 그러죠. 아니 그럼 어떻게 금지해? 뭐 어떡하긴요. 돈밖에 보내야죠. 가게 문을 열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담배 출동. 어딘지 어딘지 알고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참 전에 나간 손님을 대체 어떻게 찾아간다는 건지 어딘지 알고 의심하던 그대 가요? 뭐 뭐? 이따 간다는 게 괜찮아. 이야. 어? 참 아까 저기 아까 그분 아까 머리 하신 분 아니에요? 네. 맞네요. 외상 깜빡했다고 손님 내 가게까지 직접 찾아온 녀석. 처음 봤네요. 최대한 불쌍한 척 감정에 호소하기까지. 엄마 갖다 줘. 그 모습에 손님 지갑 절로 열리고 또다시 전력 질주. 내비게이션이라도 달리는 듯 정확한 길찾기로 미용실에 복귀 완료. 자기 자리로. 뭘 봐요? 돈 받은 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그리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담비가 뭐 집까지 다 기억하든지 하는지 가서 종종 받아오곤 해요. 어머. 가서 예상값 좀 받아와. 차 조심하고. 떼인 돈, 못 받는 돈, 명령만 내려주시오. 어디든 달려간다. 총무전 담비. 누군지 담비 왔어. 담비 또 돈 받으러 왔구나. 어머. 알아요. 담비가 오면 돈 받으러 오지 않아요. 고객 한 분 한 분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본. 자칫 서먹해질 수 있는 채무 관계도 담비라면 걱정 없다. 바로바로 주네요. 이렇게 담비 보려고 일부러 외상할 때도 있어요. 어머. 보려고. 신기하니까. 그렇게 바쁜 오전 근무를 마치고 피곤했는지 졸기 바쁜 녀석. 오전에 수고한 것만 벌써 얼마야? 아니 그런데 자다 말고 뛰어나와 뭐하니? 또 갈까 봐 그냥. 왜? 불이라도 말랐나? 손님 뒤를 졸졸졸졸. 돈 냄새가 나나? 얘 왜 이래? 담비 머리 잘랐다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끝난 걸 알아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꼭 끝난 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내밀자. 자고 있었는데. 진짜네? 기다렸다는 듯이 돈 받아 챙기는 담비야. 저기야 금고네요. 끝나면 금고. 제가 계산은 거의 다 해요. 근데 끝나는 게 어떻게 알고 계산을 해요? 어떻게 끝나는 건 귀신같이 알아요. 돈 받는 것보다도 그게 더 신기해요.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는.